와. 와. 어? 와, 방금 어떻게 죽은 거예요? 똑같은데. 아, 왜? 해글심 받는 스트리머 해명하러 왔는데 다시 해글심을 하고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장인 초대석 영상 중에 꾸준히 댓글이 달리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바티스트 장인 초대석 했던 영상에. 와, 씨. 와. 해글심 댓글이 추구장창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라가키 유이님이 사는 곳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직접 한번 찾아가서 어떤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아라가키 유이님 집에 왔고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네? 그냥 뭐 뭐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인사 한번만 그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 바티스트 장인 아라가키 유이님이고요. 어떠셨어요? 본인 영상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거 댓글 좀 보셨죠? 네, 봤어요. 충분히 엄청 봤더라고요. 좀 어땠나요? 본인 이렇게 해그심 들어왔을 때 기분은? 아, 기분 좋긴 한데. 제가 그렇게 잘 쏘나 싶어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아라가키 유이님의 경진전 플레이 영상을 옆에서 손캠을 누구서 도대체 어떻게 플레이하길래 해그심을 받고 손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본인은 왜 해그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해명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개정인데 전 시즌 4등 마무리. 하나 더 있거든요, 9개정이. 그거는 이제 그만이래요. 명중률 45%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안 나오는 편이라고요? 이쯤 나와요. 48%? 47%? 48, 47 보통? 네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다. 친구예요? 아니요? 친구는 아닌데 같이 게임을 자주 해요. 부부지 친구가 아니라 부부라는데? 네? 뒤에서 붙어 다녀서. 아, 선생님도 한번 초대석 나와주시죠. 보통 이 저강도분들이 팔에 힘을 쓴다고 하죠. 네, 이렇게 했어요. 쏠 땐 손목으로 하면 될게. 아, 미세하게 조정할 땐 손목으로 조정하다가 확 돌려야 할 땐 팔로. 이건 직파운드 대표 별 남심 않네요, 또. 목장치 살리고. 야, 밀어. 그리고. 와, 방금 에임 따라간 것 봐. 와, 뭐야? 방금 같은 장면들 때문에 해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따라가지? 뭐, 감인 것 같아요. 역시. 아니, 근데 뭔가 쏘는 스타일 자체가 일반 장인들 랭커분들이랑 느낌이 확 다르긴 해요. 야. 어디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와, 씨, 뭔데? 와. 아, 씨. 야, 피해. 아니, 이런 장면들. 어떻게 딱 180도 돌렸는데 정확히 티라게 에임 갈지? 잘 안 맞고 있어요. 아, 지금 잘 안 맞고 있는 거라고? 네. 원래 방금 테스트 잡았다 했더니. 맞죠, 네? 오! 8번이야, 이거? 안 죽어요. 어떻게 그런 판단이 들었죠? 그냥 뭐, 뒤로 알아요. 아, 상대가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나한테 딜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라는 예상이 있는 건 거예요? 네네. 딜 안 봐줘도 되지? 가져와야 돼. 와, 무빙. 또 어쩌다가 이런 강도에 정착하게 되나요? 상당히 저감도. 옛날부터 이 강도였지. 옛날부터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3.5에서 4 사이에 맞았거든요. 아.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현재는 강도가 800에 3.5. 13킬 혼자 킬 좀 멀리 이래요, 스탯이? 네, 계속 이래요. 주마 탑해. 와, 기다리는데. 와, 윙버. 이 3점 탑 반동이 없는 것 같은데? 쉬어 누를 거야? 와, 씨. 아, 원래 이렇게 근데 쉬는 시간에 계속 에임 쏴보세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배달을 보면서 몬스터 먹기 이러고 있으니까 똑같은 30초를 다르게 보내니까 이게 8년 동안 쌓이면은 고속도 시력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내 의뱅이다, 우리. 하트 맞게. 와! 야, 이거 할 수 있냐, 이거? 못 살릴 것 같은데? 야, 까비. 근데 최소한은 이미 그냥 잡았고 반대로. 잠깐만, 가자. 테드로 테드로 스마워. 와, 너 중냐 너 중냐? 방금은 벙커킨을 최대한 오래 살려가지고 반대쪽에 스킬을 안 거죠? 네네. 무조건 이렇게 살려야 돼요. 들어와. 와, 공중에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너무 아깝나? 하나, 둘, 셋. 오. 아, 죽었다 이거. 다 죽었다. 우와, 부러지게 데리고 가네. 야, 잡았어. 체 노릴까, 체 노릴까. 메이 뭐지? 죽어?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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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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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거 어떻게 가자 가자 미쳤다 같이 볼래? 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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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을 챙겨주네 스마 아니야? 와 미친 진짜 떨려가지고 아 떨리나요? 왜요 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살짝 네 팀이 팀이랑 상관없죠. 팀한만을 야무지게 할 팀이에요? 저희 둘이서는 네. 감옥이라고. 아. 야, 저 상대 정크레스는 해야 되겠다. 저 도미 팀. 어, 훈련장 가서. 상대 하래요 이렇게 도미. 아, 오더가 내려오는 건가요? 네. 감옥에 보내야 돼. 저 혹시 훈련장 가서 어떤 식으로 쏘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키보드 에임이라고 그냥 마우스 가만히 있고 잘 움직이거나. 아, 마우스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네, 조금 흥미해. 네, 이렇게. 아, 제가 얼마 전에 위자드 형님 영상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에임 잘 쏜다 싶은 고수들은 이 무빙 에임이라고 하나요? 네. When the target is on the left side of his crosshair, he moves to the left. So his crosshair also moves to the left. 마우스는 가만히 있고 무빙을 맞추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우스가 더 고정되어 보여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드는 듯? 빠데나 하거나 천상기 왔을 때 무빙 차이도 크죠, 상대방이. 많이 심해요. 아 많이 심한가요? 네. 랭커 구간은 그럼 좀 예측이 안 되나요 무빙이? 모든 에임은 다 예측하면서 해야 돼요. 아... 상대가 이쪽 무빙 칠 것 같으면 이쪽 미리 가고. 아 그런 예측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좀 의심되는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와 왔다 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우클릭 한 발 쏘고 좌클릭 한 발 쏘는 거는 우클릭 킬 주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제트로 들었다? 아예 없나요? 아니면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나 떨거만 코너 컷도 예측이지만 무빙도 살짝 예측인데요? 맞아요. 오! 아 부탁 퍼프는 개디기였는데 그쵸? 아 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요. 어? 와 방금 뭐 어떻게 죽은 거예요? 핵 같은데? 아 예? 네? 죄송한데 아, 본인 에이템이 더 핵 같긴 했는데 아 저요? 아 저는 근데 김진분 너무 이상한데요? 핵의심 받는 스트리머 핵 해명하러 왔는데 다시 핵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무한 컨텐츠 생성인가? 이제 근진이 찾아가면 되나? 어? 오! 살렸어! 와! 밀었다, 알겠지, 밀었다. 나이스. 아, 그랬으면 불싹 썼을 것 같거든요? 버틀라 했는데, 뭔가 살 것 같더라고. 오. 그냥 그것도 감인 거예요? 네. 뭔가 탈 것 같았다. 나이스, 소소. 와! 아니! 공중에는 거는 뭐. 방법이 어떻게 그냥 예측해서 쏘는 거죠? 네 예측해 볼 겁니다. 저거. 우와! 그럼 있다. 가자 가자. 아 밀어 밀어. 길. 채트로 놓을까? 놓을까? 아 끝났어. 본인 생각해도 이번 라운드 잘 됐죠. 네. 와 명중률 50자포. 개잘했어요 진짜 이번 턴. 잘 봤다. 살린 거야. 살린다. 가능했고.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야, 밀었네요? 아, 이거 봤는데 좀 너무 쉬웠는데? 아, 오히려 좋아요. 빠데 그럼 한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빠데요? 빠데 진짜 쉬울 텐데. 왜 빠데에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었는가? 아, 그래도 뭐 나는 형식적으로 그런 인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인증? 뭐 아무것도 안 깔려있다. 그리고 뭐 없어요. 그쵸. 그냥 깔끔하죠, 모니터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 컴퓨터입니다. 경쟁전에서 본인인 거 모르는 경우에는 핵의심 받을 때가 있나요? 아, 없어요. 다 아시죠? 그냥 다 알아요? 네. 아파 뒷타고 있으니까? 빠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의심받았던 영상도 빠데에서 했을 때 의심받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무빙이 너무 일자셔가지고. 우리 같은 광물들이 핵의심을 할 때는 사실 뭐 상대방의 무빙?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에임이 미친듯이 따라간다. 와 뭐야 방금은 그러니까 저렇게 쏘는 순간에도 계속 예측을 하는 건가요? 어디로 가고 있겠구나? 네 이게 꺾일 것 같으면은 약간 그 이미 손목을 약간 틀어요. 아 약간 틀어야 돼요. 상대가 반대 무빙을 할 것 같으면?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반대 무빙을 언제 할지? 이거 그냥 예감 예감? 뭐 본인만의 딕이 이런 거여가지고 우리가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저거 잘 쏘시면 많아서 또 나야? 빠데 제가 보여줄 게 없거든요? 이 친구 양악만 해가지고 아. 이것도 중요하네. 미리 항상 뭐든지 행동을 미리미리 하시네요. 네 깨는 것도 그렇고 그림을 따라 와 와
오, 내노. 한조, 한조. 와. 울타. 와. 오. 이게 몸이 없어서. 아. 와, 아깝다. 오오오오오 뭐지? 그러니까 흥미심이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 종합해보면은 단편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편집된 쇼츠 영상을 봤을 때 헤드심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무빙을 예측을 해서 쏜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저감도의 특성상 부드러움과 순간순간 끌어치는 에임 때문에 더 그래 보인다. 그리고 아무래도 편집된 순간에는 최고점 고점의 플레이들이 나오니까 이 세 가지가 약간 합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의심 받아서 이렇게 제가 직접 찾아서 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해소된 게 없어요. 그냥 다 방송 킬 때마다 하던 플레이라서. 근데 사실 핵 해명을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은 그거잖아요. 지금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와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똑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 네네네. 근데 보여줬죠?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트위치랑 치즈직에서 트위치는 알아갈게 시즌 나오고요. 네. 치즈직은 쇼쇼라고 강제 바티스 있으면 저일 거야. 아 강제 바티스 있으면 본인이다. 의심되는 분들 한번 와서 직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러면 1부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바로 2부로 넘어갑시다. 2부는 뭐냐? 도대체 이 정도로 잘 쏘는 유저는 그리고 이 정도로 좋은 실력과 예측 능력을 갖고 있는 장인분은 도대체 뭘 보면서 게임을 하느냐? 우리사 봤다가 아 봤다가? 왼쪽 위에 우리 팀 있는 거 위치 한번 파악해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이게 뭔 소리예요? 저 요도 없었어요. 아 랭커도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걸 어쩔 수 없나 보네요 가끔. 우와!